아이고야, 이 양반 점수가 왜 이카노? 아, 이건 단단히 지렸는데요. 야, 이거 뭐지? 허허. 자, 여러분들, 상대 바코드 테란이고요. 2487점, 23승 9패, 엄청난 초고수가 잡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폴리포이드인 것 같고. 아닌가? 이거 범위인가? 헷갈리네. 폴리포이드 같기도 한데. 어? 아니네. 헤너, 쌈바리. 범위어네요. 상당히 빡센 게임이 될 것 같네요. 13가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일런. 가스 넣어주고요. 정찰. 설마 BBS인가? 요렇게 멍 때리고 싶으면 난 BBS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게이트 이런 데서 막 가만히 있으면 뭔가 BBS 할 것 같은 거, 그런 약간 그런 약간 불안감 그런 게 좀 있어.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 그죠? 자, 드라군은 7시로 갑니다. 게임으로 단단히 보답하겠습니다. 야, 이거 개혁가당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개혁가 아니야? 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심각한데? 와, 개그를 해라 아주. 개그를 해라. 어? 야, 개그맨이냐? 와, 너 개그맨이냐? 아, 참.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온다. 알간?
황당하네. 김님 구독 감사합니다. 상황이 많이 불리하긴하다. 게임 거의 터졌네 이 정도면. 아, 초반에 게임 너무 터졌다. 인간적으로.
조금만 덜 터졌으면은 씨 하는 생각이 있네. 아, 효과를 좀 심하게 당하긴 했다. 야, 드라곤 탑 안 찍었나 설마? 아, 아니지? 아, 씨. 찍자. 아, 초반에 피해가 너무 컸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방금 여러분 전 친구입니다. 게임이라는 게 이기고 또 이길 수도 있고 뭐 질 수 있는 건데, 질 때마다 자꾸 저렇게 그죠? 예, 하면 안 되지. 질러서로 좀 찌르면서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너 도트라니. 와, 또 야 말 봤을 때 맞죠 여러분들? 또 야 말 봤을 때 졸라 빡세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빡세다. 진짜 어금니 깎아낸 거였다. 와 씨. 근데 이 양만도 뭐 게임하는 거 딱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하는 게임을 보면 집중력이나 어떤 게임 어떤 근성이나 어떤 그 플레이 스타일이 그 초반부터 중반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개념까지 이 뒷심이랑 그게 약간 그 약간 점프로의 약간 그 엣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뒷심이 졸라 세거든 여러분들. 점프로 출신들은 이 친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니까 상황 자체는 내가 괜찮았거든 솔직히. 상황 자체는 내가 괜찮았는데 그거를 지금 우격다짐식으로 뒷심으로 날 이 정도까지 밀어붙인 거거든 사실은. 거의 지지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엣지는 점프로 출신들한테 나오는 엣지이기 때문에 이 친구 지금 이거 배제도 안 하잖아 지금. 봐봐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앞마당에 지금 터렛 하나가 지어지잖아. 이런 지금 이런 것도 아까 전에 그 레시비 한 마리 잡혔잖아. 여기 계속 찌르면서 내가 한 마리 붙여놨기 때문에 컨트롤 못 하거든 끝까지. 그럼 잡히거든. 그럼 이거 지금 변수는 그 하나 배제 이거 배제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다크 템플러 빠르게 올 수 있는 다크 템플러도 다른 데는 털이 안 맞잖아 지금. 안 박잖아. 걸어 다크만 배제 안 한 거야.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디테일한 개념이거든. 사실 이게 요 트리플 건 체크하러 왔죠 지금 방금.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랑 이런 거 지금 다 생각하면서 게임한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는 지금 게임하는 거 지금 보면은 인제서야 지금 요거 하나 짓잖아 지금. 리버 또는 다크드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터렛 위치가 여러분들. 리버 또는 다크드라까지 생각하는 위치라가 3테라 지금 위치가 지금. 그러면서 여기다가 시야 에시비로 잡아놨잖아. 잡아놓고 지금 이쪽으로 바로 오는 거야 지금 칼 타이밍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지금 뽑좁 한 마리 가잖아요. 내가 지금 오히려 압박을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내가 압박을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반박자 빠르게 내보다 지금 이쪽으로 먼저 온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가 압박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이미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병력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싸워야 돼. 불리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친구가 다 아는 거야. 지금 보면 게임하는 거 보면은 한 마리도 안 내버려두고 지금 자신감 있게 움직이잖아. 반박자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위치가 아니야. 아이고 카라님 3,000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하나가 엄청 빡센 거거든. 진짜 자신감이랑 어떤 최적화 이게 됐을 때만 가능한 플레이인데 보통이 아니네 이런 게. 이런 엣지가 시스템도 조금 남았죠. 이 조금 늦게 대응했거나 병력이 조금 작았거나 했으면 시저모도 여기 잡히는 거예요. 여기 언덕에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다 게임. 그리고 지금 이 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파일럿 안 막았으면 쌩 까면서 난리 났겠죠? 그죠?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찌르기 이쪽에. 이것도 심시도 안 해놨으면 또 피해 봤을 거고. 찌르면서 3 커맨드 박자나 언덕에다가 그러면서 팩토리 내까지 완성시켰고 그러면서 아무리 아카 하면서 플레이 마인으로 시야 다 잡아놨죠 양반. 마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만 지금 속도감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속도감이 타이밍 싸움이 엄청나. 최적화가 이런 게 싹 마인 시야 지금 순식간에 다 잡아놨잖아 지금 전체를. 순식간에 다 잡아놓고 지금 여기다 전진 배치하면서 터렛 라인 갖추면서 지금 여기 이봐라 이런 거 세팅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여러분들 미니맵 잡는 거 봐봐 여러분들. 이런 게 보통 엣지가 아닌 거거든. 이런 게 커맨드 바로 띄우고 바로 팩토리 늘어난 거 봐라. 6 팩토리까지 공이라 최적화가 장난 아니다. 속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속도감 장난 아니다. 속도감이 얼탱이가 없네.
저도 지금 자원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3스타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스타 캐리어 준비하고 있는 거고, 또 게이트도 살짝 준비하고 있는 거고. SCB 두 마리 잡았죠 방금. 발칸포 바로 반해. 이 친구 캐리어를 눈치 챙겼거든요. 지금 캐리어 눈치챘어. 바로 발칸포 바잖아. 셔틀 소급되어 있으니까 요 터렛도 지금 이렇게 박아주는 거고. 팩토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 팩토리. 와 야 미쳤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팩토리 여러분들 최적화를 늘리는 타이밍 봐라 여러분들.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 팩토리. 야 이 타이밍이 이 양반 반박스지 다 빠르다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다 여러분들. 이건 이 양반 진짜인데. 최적화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지금 SCB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 지역에 SCB 숫자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SCB 숫자 이런 거 이런 거 최적화랑 이 건물 올라가는 이런 게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지금 셔틀 소급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날라올 수 있으니까 세팅해놓고 나오려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들어갈 빈틈이 없더라. 와 들어갈 빈틈이 없어. 내 원래 같으면 여기다 넥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야. 병력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말 같지도 않게. 그래갖고 넥스를 못 지었어. 압박이 너무 많아 너무 심해가지고. 보자. 2일업 찍고 나오네. 공일업 상태에서 깨졌죠. 그리고 한 마리 떨구고 싸우기. 그리고 이거 1점 살 때 이거 떨구기.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금 보셨나요? 혹시 셔틀 리버 떨구고 가자고 하면 매겼잖아. 그리고 1점 살 거 아니야. 태웠지 떨궜지. 그리고 얘를 또 1점 살 거 아니에요. 1점 살 할 때 그 다음 리버를 떨궈서 매긴 거예요 방금. 그리고 뺀 거야 지금. 드라곤 뺀 거야 지금. 디테일한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스케일업 3방 들어갔잖아 방금 그죠? 아직도 있어도 못 지었다. 와 개소름인. 와 그 패소리 물량 많아. 단단히 지렸다. 캐리어 6캐리어 지금 날파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싸우면 좀 거시기합니다. 확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날파리가 별로 없어. 양은 타이밍이 죽이네. 주도권 이런 거 기세 이런 게 죽인다. 생산력이랑 이런 DCM이랑 이런 게 장난 아니다. 와 이거 하이템플로 안 뽑았으면 졌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지금 엄청난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떤 타이밍 싸움 타이밍 주도권 싸움 약간 이런 거거든. 이 친구 지금 이쪽으로 액션 살짝 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거 지금 이 친구가 먼저 움직인 거거든. 먼저 움직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또 따라갔잖아. 여기서 한번 졌어요. 이 게임 졌어. 근데 이 친구가 살짝 액션 하길래 이번에는 저도 여기 매줄 각오하고 이쪽으로 나도 가잖아 지금. 오린지방 가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뺀 거예요. 이 친구가 빼야지. 지금은 빼야 되는 거거든 테란이. 지금 움직임 싸움 하고 있는 거. 지금 1업 됐잖아 지금. 상대 테란도 지금 1업 됐거든. 와 병력 다 빨렸다 여기서. 질러 다 빨렸네. 야 이봐라 이 와중에 1.4를 매겼네. 이 와중에 아 볼 때리네 양반.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캐리어 지금 더 찍었어 3마리. 6캐리어가 그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5캐리어밖에 없을 거예요. 이 5캐리어 남은 걸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거야 게임을 해보니까 이 양반이. 그래갖고 지금 캐리어 더 찍은 거야. 보통 내기였으면 그냥 5캐리어 상태에서 그냥 게이트 빨로 그냥 싸웠을 거야 센터에서. 근데 지금 그런 상대가 아니야 이 친구는 여러분들. 캐리어가 더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상대야 이 친구는. 하이템프로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골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양반 기세 봐라. 2일 없대니까 지금. 여러분들 순식간에 여러분들 이 친구 200 채운 거 보셨나요 지금 인구수? 보여요? 순식간에 지금 200 채워가지고 기세로 쭉 올라온 거야 지금. 순식간에 200 채우고 바로 올라온 거야 지금. 기세 엄청난 거야 지금. 생산력이랑 DCM이 엄청나다 여러분들. 이 양반
쭉 밀렸잖아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 코앞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 지금 그 속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뒷방 치고 뭐 견제하고 뭐 이럴 수 있는 프로듀서에 그런 게 없어. 이 양반 속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진짜로 그럴 그게 여력이 없다. 뒷심이 엄청나다 이 양반 타이밍 그게 어 거의 불독이다. 이 양반 한번 물면은 진짜 이거 스톰 없었으면 100% 졌고 캐리어 추가적으로 안 뽑았으면 100% 졌고 이봐라 이거 하이템 버리고 1점 샀지. 와 이봐라 1점 다 땄네. 와 야 이 와중에 하이템 블로 1점 다 따는 거 봐라. 와 골 때린다 진짜로. 와 이거는 여러분들 와 진짜 명승부였고 이 양반이 너무 전프로 갔다 여러분들. 내 진짜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어? 아무리 봐도 전프로고 연습용 아이디 같아. 어 진짜로 여러분들 전프로 연습용 부계정 같아 진짜로. 와